처음에 미, 솔, 솔, 라, 솔, 미, 도 되어 있는데, 미, 솔은 투, 투, 솔, 라는 투, 우. 그 다음에 솔, 미, 도, 투, 투, 투. 이렇게 이어주셔야 되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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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투. 뭐 이런 식으로 슬러 위치를 바꾸셔도 안 되고, 다 슬러를 다 텅잉으로 해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저희 붙임줄 점음표까지 배웠어요. 그 뒤에 있는 27페이지 레슨 6 이음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큘레이션,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텅잉이랑 이음줄인 슬러가 아주 중요해요. 이음줄, 세 글자고 슬러, 두 글자라서 보통 슬러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저도 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텅잉, 투, 투, 투와 슬러, 이어져 있는 것. 이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을 중도에 받기 시작한 경우에 텅잉과 슬러를 거의 구분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텅잉하고 싶을 때 텅잉하고 슬러 불고 싶을 때는 그냥 슬러 붙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악보에는 어디에는 슬러라고 써져 있고 어디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아, 당연히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텅잉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슬러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혀를 대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두음 슬러, 세음 슬러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러는 꼭두 개만 되고 세 개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나중에 판타지 같은 거는 12개씩 슬러 막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스케일 연습을 열심히 한다면은 이 지붕을 넓게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두음 슬러 바로 해볼게요. 5번 세음 슬러.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메트로놈 80으로. 목사님. 28페이지 네음 슬러 6번입니다. 한마디에 한 번씩 쉬니까 메트로놈 70으로 할게요. 수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마디에 한 번씩 숨을 쉬니까 박자가 너무 느리면 숨이 힘드실 거예요. 조금 빨리 해서 두 마디 하나 묶어가지고 숨 쉴게요.
솔, 솔, 라, 솔, 미, 도 되어 있는데 미, 솔은 투, 투, 솔, 라는 투, 우, 그 다음에 솔, 미, 도, 투, 투, 투 이렇게 이어주셔야 되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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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투 뭐 이런 식으로 슬러 위치를 바꾸셔도 안 되고 다 슬러를 다 텅잉으로 해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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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투, 투, 투 슬러 위치가 너무 헷갈리시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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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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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투 이런 식으로 먼저 슬러 위치를 익히신 뒤에 다시 악보 보시면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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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바람 따로 해보시고 이렇게 불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려우시면 꼭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완벽히 해결한 뒤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새글 알림도 꼭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